오늘은 로널드 레이간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에서 레이간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그대로 지미 카타가 후보자로 되었습니다. 레이간은 원래 영화 배우였는데 그 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지미 카타가 닉슨 후에 지미 카타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건 뭐 아주 쉽게 거의 자동적으로 됐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레이건하고 지미 카타가 대통령 선거 전에서 싸우게 될 때 레이간은 아주 쉽게 대통령 취임을 하게 있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닉슨이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양심적인 대통령을 내자고 해서 지미 카타가 거의 자동적으로 됐고 지미 카타를 대통령 시켜보니까 양심적인 거는 좋은데 능력이 없어서 대통령 직무를 잘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보니까 레이간이 캘리포니아 지사 때도 잘했고 한데 레이간이 잘할 것 같아서 레이간이 또 거의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 레이간은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복장을 그 잘 아레인지 하는 것과 또 얼굴 표정을 잘 하는 것 이거는 자기의 전직 배우의 필수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장도 아주 대통령답게 위험스러운 복장을 하고 이제 얼굴 표정도 아주 대통령다운 그런 근엄한 얼굴 표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TV에서 선거 정견 발표 할 때 보면은 그건 뭐 누가 봐도 레이간이 그냥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보나 카타는 대통령으로서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복장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 얼굴 표정 같은 것이 이건 올 때 갈 때 없는 조지아의 땅콩 농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레이간이 나타난 데 보니까 레이간은 아주 잘 세련된 그러한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다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청중들이 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주 체격도 좋고 몸짓 일거수 일투족이 배우 출신이 되어놓으니까 아주 대통령 다운 위엄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간이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는 첫째로 세금을 감소했습니다.
시민들이, 미국 시민들이 세금으로 부담을 너무 느끼면 안 된다고 해서 아주 세금을 적게 매겼습니다. 그 다음은, 작은 중정부를 주장하라고 정부 규모를 아주 축소를 시켰습니다. 모든 시민 생활의 문제는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지 정부가 모든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작은 정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지출을 적게 하고 복지사업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작은 정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규정 축소를 했습니다. 모든 기업들에게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레드라인을 많이 칩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보수주의 공화당에서는 기업들에게 그렇게 제한을 주질 않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가지고 기업을 살리고 돈을 많이 벌고 나라가 부하게 되도록 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간 대통령 취임식 날 이란에서는 호메니가 감금하고 있던 외교관들을 다 석방을 시켜서 미국으로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호메니가 보니까 레이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정면으로 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 석방을 시켜주었습니다. 레이간은 세금을 낮추고 사업에 대해서 관대한 사업 규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많이 생기고 실업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기업이 살아나니까 기업에서부터 세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금은 낮추었지만은 오히려 정부에 들어오는 돈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이가노믹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레이가노 경제학이라고 레이가노믹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복지 정책은 감소시키고 군사 비용은 거대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미국이 외국에 대해서 위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 예산을 너무 많이 하고 나니까 거기에 또 반작용이 생겼습니다. 1980년대 초에 불경기가 또 닥쳐왔습니다. 이것은 군사 비용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1983년에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했고 실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경제가 또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레이간은 거대한 군사 예산으로 엔티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레이건은 자꾸 그 무기 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예산을 많이 써서 새로운 무기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지만은 레이건은 자주 TV에 나와서 일반 시민들이 알아듣게 쉽게 왜 미국이 새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렇게 아주 설득력 있는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레이건은 고르바초프와 우호관계 아주 아주 두터운 우호관계를 쌓고 이제 국제 평화를 잘 해나갔습니다. 1987년에는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Intermediate Range의 Nuclear Forces Treaty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조약을 맺고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 중 일부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축소에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이래 그 옛날 무기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은 계속 새로운 무기를 연구 발명해 내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